만약 세상에서 지렁이가 단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지구는 어떻게 변할까요? 지렁이는 땅을 파고 다니며 토양을 뒤섞고 공기와 물이 새우며들게 합니다. 이 과정에서 유기물을 분해해 비옥한 흙으로 바꾸죠. 하지만 지렁이가 사라지면 토양은 점점 단단해지고 산소와 수분이 차단된 불모의 땅이 되어버립니다. 토양이 망가지면 농작물은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. 곡물 수확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전 세계 식량 공급망은 붕괴합니다. 기근과 가격 폭등은 순식간에 인류 사회를 흔들어 놓습니다. 우리가 매일 먹는 빵, 한 조각 쌀, 한 숟갈조차 사치품이 될지도 모릅니다. 지렁이는 수많은 동물들의 먹이이기도 합니다. 새 개구리, 두더지, 심지어 곤충까지. 그들의 주식이 사라지면 연쇄적인 멸종이 이어집니다. 먹이 사슬이 무너지면 생태계 전체가 균형을 잃고 지구는 점점 침묵의 행성으로 변해갑니다. 흙은 곧 생명입니다. 지렁이가 없는 땅은 회복되지 않고 인류는 더 깊은 산림을 파괴하며 남은 자원을 찾을 겁니다. 하지만 그 끝은 자원 고갈과 문명의 몰락이겠죠. 지렁이 한 마리 없는 지구, 그것은 우리가 아는 푸른 행성이 아니라 굶주림과 황폐함의 별일 뿐입니다.